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도 많았고 기억하기 싫었던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저 마음속에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나는 잊을 수 없다 하면서 아마도 한이 맺혀진 일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2018년이 지나가면 또 새해가 올 것인데 그것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해가 올 것인지 우리에게 내일이 다시 올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장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까? 누가 2019년에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이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젓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특별히 요즘은요 저도 복잡해요. 여러분도 복잡하실 것입니다.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여튼 모든 사람들의 손바닥 안에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쁘다고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바쁜 거하고 제가 바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양반 아는 거 저도 다 알고요. 이 세상 모든 소식 뭐 미국 소식뿐만 아니라 한국 소식 세계 어느 곳 모든 것들이 손바닥 안에 다 있는데 치면 다 나오는데 그게 우리에게 염려거리도 되고 근심거리도 되고 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 세상에 악한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 하여튼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아마 거의 반은 지금도 우리의 혼을 지금 다 빼앗기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난 한 달을 생각하고 또 지나간 반년을 생각하고 또 지난 한 해를 생각하니까 야 정말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재난으로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걸 다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이곳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림마다 마켓마다 그 바쁜 와중에 그 노구를 불고 하시고 차를 몰고 냄비를 들고 글쎄 그렇게 다녔던 그 생각하면서 아무 그래도 사고 없이 이렇게 모든 것을 마치고 2018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뭐 저 역시도 그랬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자선냄비가 뭐라는 거. 자선냄비 앞에서 종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다는 걸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도 이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치와 아픔과 배신과 무시를 당하는 그 주님, 만왕의 왕이면서도 그 벌거벗는 그 수치를 남김없이 당하셨던 주님시기에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고통, 그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린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그 정성이 절대로 그냥 땅에 묻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냉수 한 그릇까지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그만큼 고생당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에 가장 밑바닥에서 그 고통의 고통을 주님은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절대로 주님은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저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저의 감사한 마음으로는 도무지 보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주님이 꼭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이 캘리포니아가 불로, 화마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관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나마 이번에 자선 냄비가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재난 때문에 그 불로 인해 고통받는 그분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나마 자선 냄비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번 자선냄비는 원래 처음에는 너무 힘든데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 첫 주가 그래도 이분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여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구세군이 고통받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쫓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통을 겪자마자 재난을 잊어버리기도 전에 저기 또 한쪽 끝 인도네시아에서는 너무너무 큰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또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일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불과 몇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 세상에 그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서 또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아, 이 양반이 또 미국 국민들에게 트위트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핵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주무십시오. 김정은이 만나고 돌아오는 그날 비행기에서 그렇게 트위트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는 우리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서 세상에 저는 그 TV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너무 좀 이상했어요. 그 양반과 함께 이렇게 앉는데 말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문 대통령은 그게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냥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평화가 왔다고. 온 매스컴과 모든 신문 방송이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지난주에는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핵탄
한두 생산을 이제는 뭐라고 그러죠?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 아예 핵탄두를 하나씩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량 생산으로 아주 그냥 뭐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다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뭐 어떻게 무엇을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도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하여튼 온 세상이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고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느냐 하면 지난 주간에 하긴 어제군요.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소개받은 한 목사님이 계신데 여자 목사님이시고 우리 이 지역의 교회 협의회 회장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이 지역에서 가장 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정말 이 지역의 교회와 목사님들의 화합과 이 사역을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 분인지 모른다고 성순함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저 인사 한번 하고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저 식사하고 차 나누고 교제했던 그분인데 글쎄 그분이 생각지도 않는 게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글쎄 지난 주간에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떠나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는 누구 순서가 될지 모릅니다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내보고 하는 말 같은지 아니 그래도 내가 여기서 제일 그래도 젊은 축에 들어가는 목사인데 왜 저 말씀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다가오냐 이 말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오사관 네가 오너라 I miss you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이러면 제가 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아 근데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저도 그것도 무서운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구나 정말 이 해가 지나가는데 새해에 그러나 이 새해에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뒷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제 돌아오느라 하시면 우리는 홍수처럼 여러분 홍수의 그 거센 물결을 아십니까? 거침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도 저녁이 되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 꽃이라. 아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도 아니었네요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몸도 마음도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내 마음속에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분들이 다 장례식에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그 흙 속에 깊이 관을 내려놓고 이제는 거기 일하는 인부들이 흙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와 정사관 둘이서 그 관을 물끄러 보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제가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왠지 그래서 저기가 우리가 가야 할 자리다. 이제 새해가 오면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새해가 오는 것은 내가 저곳으로 가야 하는 그날이 가깝다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 순간이 가깝다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내 뜻, 내 욕심대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어나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느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했으면요. 얼마나 정말 뭐 요즘 뭐 얘기 뉴스 들으니까 미꾸라지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숨겨지지 않고 정말 이 마음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늘 그저 우쭈그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이 40년 동안에 내가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정말 어떠한지 정말로 네 마음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세상에 어찌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색깔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앞에 주님 나의 삶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면 뜻이 있어서 두신 것이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면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실 텐데 그저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냐는 거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네 마음이 어떤지, 정말로 네가 내게로 돌아와 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에 있다고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미련,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욕심,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학생들과 함께 인디안 선교를 가시면서 저 뉴멕시코를 들렀답니다. 거기 가니까 산타페라고 하는 무슨 조그마한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 또 조그마한 전시관이 있더래요. 무슨 박물관인지 전시관인지. 이제 그곳을 갔는데 거기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걸려 있어요. 이 목사님이 최후의 만찬 그러면 예수님 열두 제자가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만찬이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아이고 이런 그림이 또 여기에 있나 하면서 이제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쫙 봤는데 세상에 거기에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얀 설탕으로 만든 음식을 다 모아가지고 테이블 위에다 잔뜩 아주 너무너무 이쁘게 차려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제목을 최후의 만찬이라. 근데 처음에는 이상하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한참 생각을 했답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나니까 메시지는 이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달콤한 것만 좋아하면 결국에는 그게 당신의 최후의 만찬이 된다. 일찍 돌아가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 깊은 뜻을 발견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달콤한 것, 이 세상의 좋아 보이는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의 최후의 만찬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이 아무리 좋아도 분명히 알 것은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분명히 알아야 돼.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내가 헤매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보십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꿈과 야망도 좋지만 이 세상의 모든 꿈, 모든 야망은 그야말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가. 그게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오직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사를 주시고 또한 물질을 얻는 능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만이 영원한 꿈이지요. 이 세상의 꿈은 그야말로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하루살이 인생 같은 인생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아예 이 땅에 있는 것을 미련조차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 세상 물질,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권세 그런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이 골로새서 3장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뭔가 싶어서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죄에 가득 찬 세속적 욕망을 버리십시오. 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 이 세상의 미련을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악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미련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이 모든 것들, 악한 원수가 우리 심령 속에 심어준 그 악한 성품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땅의 것을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나 이제는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비록 온전히 살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소원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소원,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 알면서, 너무 잘 알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주의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은호 이사 선생님께서 위암 선고를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제 치유함을 받았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완쾌할 때가 다 됐습니다. 그때쯤 됐는데 세상에
그 암이 이게 위로 올라와 가지고서 식도암으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암이 재발해 가지고 다시 생겨난 암이기 때문에 이 수술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잖아요. 이제 준비하는 데서 그 아내의 손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왠지 마음속에 이제 아내의 손을 잡는 것이 마지막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염려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왠지 이제 이 손을 놓고 들어가면 다시는 아내의 손을 못 잡을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나 그 생각이 드는데 자신이 없는 거 있죠. 마치 밑바닥이 확 빠져가는 것 같은. 왜 우리가 의자 이렇게 앉을 때 누가 의자를 싹 빼면은 꽉 내려앉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주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다는 생각이 그냥 마음에 팍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서 아내와 함께 부둥고 안고 여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는 자신이 없다고. 하나님 만날 자신이 없다고. 본인이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믿음이 드니까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갑자기 둘이서 같이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정말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실로 돌아가셨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언젠가 제시카 사관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사관님, 암이라고 하는 병이 무섭지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암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왠지 아세요? 그 암은요,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암이 우리에게 오면 내가 언제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 장근 동산이나 이분 책에 어느 곳에 그 글이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제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 주일 이 날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이번 2018년 이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의 손을 잡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순간이다. 이제 이 손을 놓으면 나는 다시 내 아내를 만질 수 없고
내 남편의 손을 붙잡을 수 없고 내 자녀를 볼 수 없다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하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우리가 완전히 멸하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런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을 다 끊어버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셨답니다. 옛날 죄인된 나, 심판의 멸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의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미련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죽었어요. 옛날에 나, 옛날에 그런 일들을 했던 나, 그 죄악 속에 있었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이미 나의 생명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 때에 악한 원수의 모든 참소와 저주와 그들의 공격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왜 한국에서는 이 사위가 오면 닭을 잡잖아요. 근데 장모님께서 세상에 닭을 잡다가 힘이 부족해가지고 이 닭모가지를 단숨에 팍 끊어야 되는데 아, 이 칼이 또 안 들어서 반만 들어간 거예요. 아, 근데 닭이 세상에 닭목이 반틈 꺾어졌는데 살아가지고 그냥 이러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돌아댕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대요. 우리 장모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너는 죽었다 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완전히 죽은 것뿐입니까?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에 닭목이 꺾인 그 닭처럼 온전히 죽지 못하고 그 죽었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은 나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살아서 돌아댕긴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어지고 장사 지낸 바 됨으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2018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나의 죄인된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죽었노라, 내가 너에게 나의 새 생명을 주었노라, 이제 너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더 이상 세상 미련 속에 이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주신 새 생명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위의 것
우리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이 한 해를 보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 생명 얻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